소아재활 납병동 인재사항을 허가하라! 허가하라! 우리는 파주에서 수연의료재단 파주시티병원의 소아재활 납병동 확장을 위한 임대 허가 신청을 고유재항권으로 부여한다는 통보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고유권한으로 허가를 부여한다는 것인데 정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소아청소년 재활치료 현실이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최근 가까운 일산의 모 대학병원에서 이루어지던 재활의학과 소아납병동을 폐쇄하고 기존 주 2회에서 외래진료도 주 1회로 축소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병원에서 내놓은 결론은 재정적인 문제로 소아납병동을 계속 운영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 지난해에는 인천의 병원에서도 소아납병동을 폐쇄하였습니다. 그 이유 또한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대전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을 위해 장애아 가족과 시민들이 만든 비영리법인 토닥토닥에 따르면 어린이 전문 재활병원이 일본에는 200여 개 넘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로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푸르미 재단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입니다. 이 병원 또한 하루에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치료를 받고 있고 대기하는 어린이들이 1,5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허나 이곳 또한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매 20억 적도의 적자를 보고 있으며 부족한 적자폭을 메꾸려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즉 현실은 꼭 치료를 받아야 하고 재활을 하는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에게 가야 할 병원들이 재정적 문제라는 이유로 점점 없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파주시 관내에 등록된 장애아동의 인원이 총 몇 명인지 아십니까? 공식 집계로 243명이나 됩니다. 그럼 파주시에서 소아 전문 재활병원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단 한 곳, 수연의료재단 파주시티병원이 전부입니다. 이 병원조차 하루 납병동 30병상만 가동하고 있기에 나머지 아이들은 다른 지역의 병원에 다니거나 그게 예의치 않을 경우 사설 발달센터에서 치료를 받거나 다른 병원에 대기를 기다리는 게 전부입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다 이해할 겁니다. 하루라도 재활치료를 받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행위나 뒤처질까 또 나빠지진 않을까 하루하루 조바심에 병원치료를 받습니다. 행여 병원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것처럼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은 없을 겁니다. 이처럼 소아재활기관이 턱없이 부족한 국내 현실에서 파주시의 이번 결정은 소아청소년 재활환자및 가족들인 우리에게는 절망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파주시에서 소아재활 납병동을 경제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판단하고 소아재활 납병동 확장을 위한 임대사용 허가 신청을 불허한다는 것은 수백 명의 장애 아이들이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장애는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당연히 우리 아이들의 장애를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명백한 사유 없이 고유재항권을 불허한다는 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파주시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명백한 사유 없이 불허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고자 꼭 세화재활 납병동 확장을 위한 임대사용 허가 신청을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제발 우리 모든 아이들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파주시티 요양병원의 소아재활 납병동 확장을 위한 임대사용 허가에 힘을 실어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소아재활 납병동 임대사항을 허가하라! 허가하라! 허가하라!